대한민국은 2016년 이후로 지금까지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총 12차례 발생했습니다. 그 12번의 지진 중 며칠 전인 10월 29일 토요일 발생한 지진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경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대한민국 충북 괴산입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역대 38번째 규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진 관측 이래 규모가 38번째였다는 것이나 이 4.1의 강진이라는 것이 아니라 발생 지역이 중부 내륙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괴산 지진은 한반도에서 지진이 가장 드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29일의 괴산 지진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근에 자주 제가 일본 지진에서 언급을 했었던 일본 살리코 해역의 지진입니다. 10월 19일에 발생한 규모 5.1의 일본 살리코 해역의 지진은 1년에 한 번 발생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러한 드문 지역이며 또한 살리코 해역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틀 전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나 일본 기상청에서 별다른 언급이나 조치가 없이 넘어갔다가 이틀 후인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진대에 속하든지를 막론을 하고 대지진은 종전에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희귀한 지역의 강진은 대지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충청북도 괴산 지진은 그냥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지고 잠잠해지면서 10년 그리고 100년 동안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로 대지진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대변혁, 이 개벽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현재 지구는 역대 최악의 트리플 딥 라니냐로 인하여 올겨울 더욱 큰 기후재난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 라니냐 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며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는 2022년에 발생한 이 충청북도 괴산 지진은 올해 폭염, 가뭄, 폭우 등 잇따른 이상기후와 함께 이제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지역에서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전 세계가 3년째 고통을 받고 있으며 더불어서 역시 3년째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들이 발생 중입니다. 한편 한반도에는 약 450여 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주에서 양산 그리고 부산까지를 잇는 양산단층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활성단층입니다. 이번 충청북도 괴산 강진은 이 근처에 알려지지 않은 활성단층이 있어 이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활성단층이란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고 가까운 미래에 움직일 수 있는 이 단층으로 단층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활성단층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웃나라 일본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후지산 바로 아래에서 활성단층이 발견이 되었으며 후지산이 통째로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도 이 도쿄의 도심부에 과거 20만 년간 활동을 반복한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후쿠이현의 이 오이 원전과 이시카와현의 이 시카 원전 1호기 원자로 건물 바로 아래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원전 지역이나 이번에 강진이 발생한 충청북도 괴산 근처 등에 대한 활성단층 조사를 철저히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